이번 에피소드는 스키마즈 위다웃 테이블즈, 테이블이 없는 스키마들입니다. 이전에 우리 봤던 인베디드 스키마랑 비슷한 주제예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열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게 스키마즈 위다웃 테이블인데 이게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아티스트, 우리가 이전에 봤던 아티스트 모듈 있죠. 아티스트 스키마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네임이 있고 birthday, 다음에 death date, 이렇게 timestamp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떤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의 수냐니까 이전에 우리 공부 피닉스 공부를 할 때 아마 지금 수업 받는 분들은 피닉스 공부를 하고 오셨겠죠. 피닉스에서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폼이 있었습니다. 폼에서 폼 다룰 때 이 폼의 모양들을 결정하는 것은 뭘로 결정했었나요? 체인지셋으로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인지셋, 텅 빈 체인지셋, empty 체인지셋을 어디다 보내느냐니까 얘를 폼으로 보내는 거죠. 폼으로 보내면은 폼에서 어떤 양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폼을 통해서 유저가 인풋을 하죠. 유저 인풋 그러면 이것이 다시 이제 empty가 아닌 그죠? 뭔가 꽉 찬 체인지셋, 풀 체인지셋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유저가 이제 인풋하고 그리고 또 submit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구성이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유저에게 제시되는 폼은 기본적으로 체인지셋을 가지고 와서 폼을 만들고 그리고 유저가 폼에 있는 필드에 값을 넣고 submit 버튼을 누르면은 풀 체인지셋이 어디로 전달되죠? 컨트롤러의 create 펑션으로 주로 전달이 됐었죠. 그죠? empty 체인지셋은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컨트롤러에서 new 펑션에서 시작이 됐었고 요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렇듯 그러니까 폼하고 체인지셋과 서로 밀접한 인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체인지셋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얘는 스키마에서 오는 거잖아요. 스키마에서 오는 것이고 스키마가 체인지셋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지셋 되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데이터베이스 DB의 테이블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죠. 결국 그래서 스키마와 테이블 DB 테이블이 1대1의 관계였는데 일반적으로 이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인베디드 스키마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 인베디드 스키마를 이용을 해서 우리 상당히 재밌는 걸 구성할 수가 있어요. 뭘 구성하냐니까 예를 들어서 유저가 있다. 우리가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 스키마를 하나 구성한 거예요. 그래, 스키마니까 이렇게 유저 이런 스키마 구성됐겠죠. 근데 얘는 이제 처음에 사람으로 휴먼으로 간주를 하고 유저의 필드들을 구성을 쭉 한 거예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유저가 휴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도 유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래서 오토노머스네 카도 유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토노머스 카뿐만 아니라 법인 있잖아. 법인 코퍼레이션 또 마찬가지 또 법인이죠.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유저가 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처음에 휴먼으로 만들어뒀던 유저의 필드가 오토노머스 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배기량이라든가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뭐 컨트롤러라든가 이런 걸 또 필드를 추가할 것인가 코퍼레이션으로 만들게 되면 또다시 또 유저의 필드를 추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해결 방안이 있어요. 두 가지 해결 방안. 첫 번째 해결 방안은 새로운 필드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테이블. 그래서 그러니까 writing new tables for autonomous cars and corporations. 그리고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리고 새로운 스키마도 만드는 거예요. autonomous car. 그래서 new schema and table이 되겠죠. autonomous car에 대응하는 새로운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카라고 하는 스키마도 만들고 테이블은
칼즈라고 하는 테이블도 만들고, 그죠?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 새로운 스키마와 새로운 테이블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지금 우리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하는 임베디다. 임베디드 스키마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임베디드 스키마 이게 도대체 얘 용도를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그런데 얘의 용도가 지금 딱 드러나요. 아주 깔끔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에서는 유저가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예제를 합니다. 아티스트가 있는데 아티스트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그냥 아티스트, 막연하게 아티스트로도 테이블을 구성했다가 처음에 팀 구성했다가 나중에 여기 솔로 아티스트도 가능하고 그리고 밴드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밴드라고 하면 이 팀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구성했던 아티스트라고 하는 스키마와 테이블이 이미 있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에서 솔로 아티스트와 밴드에 대응하는 스키마를 만듭니다. 스키마를 만드는데 얘를 임베디드 스키마로 만드는 거예요. 임베디드 스키마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얘는 임베디드 스키마니까 테이블은 없죠. Without tables. 그죠? 테이블이 없으니까 임베디드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 인풋을 구성하는 겁니다. 폼 양식을. 그러니까 처음에 아티스트용 폼도 가능하고 다음에 솔로 아티스트용 폼도 솔로 아티스트라고 아티스트 용폼도 구성하고 밴드 용폼도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죠. 왜냐하니까 임베디드 스키마니까 임베디드 스키마 이것도 얘도 스키마잖아요. 스키마니까 이 스키마를 이용해서 솔로 아티스트용 폼, 밴드용 폼, 그냥 아티스트용 폼, 뭐 그냥 아티스트용 폼, 뭐 어쨌거나 이렇게 폼들을 세 가지 종류로 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티스트용으로 폼을 구성한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얘를 데이터베이스에 나중에 집어넣으면 되죠. 크리에이트 여기서 리퍼 인서트가 발생하잖아요. 리퍼 인서트 해서 그냥 바로 아티스트인 경우에는 바로 그냥 아티스트를 입력하면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거나 또는 만약에 솔로 아티스트용 폼을 우리 제시했으면은 솔로 아티스트용으로 들어간 폼에 입력된 유저의 인풋이죠. 인풋을 이렇게 얘 아티스트용에 맞게끔 바꾼 다음에 리포 인서트 해놓는다. 그죠? 마찬가지 폼도 밴드용 폼을 제시해서 밴드용 폼을 제시하면은 유저가 밴드용 폼에 맞게끔 필드의 값을 채울 거 아니에요? 채우고 나면은 그 유저가 채운 값들을 마찬가지 아티스트라고 하는 이미 있는 스키마의 필드에 맞게끔 바꾼 다음에 리포 인서트를 해준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서트하는 방식도 두 가지 방식이 또 있어요. 그 두 가지 방식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티스트를 볼까요? 아티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ame 있고 birthday, death da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요 해즈맨이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죠. 있고 얘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지워버릴게요. 지우면 또 에러가 발생할 거니까 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change set이 기본적으로 얘가 하나 있죠. 얘가 기본적으로 아티스트에 대응하는 change set입니다. 이 change set을 이용해서 피닉스 폼, 우리 피닉스 공부했던 피닉스 폼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유저가 폼에 인풋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필드에 잘못된 값을 입력했을 때는 여기 change set에 있는 validate를 호출해서 필드 값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change set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validate user input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user input을 validate 하는 것 역시도 이 changeSet의 기능이에요. 여기 기본인데 여기에 두 개를 더 구성을 했습니다. changeSet에서 밴드를 입력받는 경우 그리고 changeSet에서 솔로 아티스트를 입력받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다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밴드를 보죠. 밴드를 보시면 첫 번째 embedded 스키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테이블이 없어요. 테이블은 없고 그리고 name year started year ended 입니다. 그러니까 필드 값이 아티스트에서는
벌스 데이트와 데스 데이트, 데이트예요, 데이트. 날짜예요, 날짜. 그런데 밴드의 경우에는 연도입니다, 연도. 몇 년, 몇 년도에 결성했고 몇 년도에 해체되었는지. 그렇잖아요. 밴드에 대해서는 가수, 솔로 가수인 경우에는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지만 밴드의 경우에는 결성일과 결성 연도와 해체 연도가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다음 체인지셋은 이렇게 마찬가지. 이 체인지셋을 이용을 해서 밴드에 그 입력하는 유저 인풋이 제대로 입력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솔로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또 구성됐습니다. 벌스 데이트와 데스 데이트는 아티스트와 같아요. 같죠? 같은 형태인데 아티스트는 네임 하나만 딸랑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이름이 뭐 있겠죠. 뭐 가수 정향 소향 소향이라고 하는 가수 있고, 근데 네임이 달랑 하나만 있는데 이 뭐 소향의 본명이 뭐 박분순이라든가 이렇게 성과 이름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솔로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네임 필드가 세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면은 체인지셋도 여기에 맞춰서 체인지셋을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저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폼의 형태가 유저 인풋 폼이잖아요. 이 폼의 형태가 아티스트의 경우, 솔로 아티스트의 경우, 밴드의 경우가 각기 이 여기에 의해서 결정나게 되죠. 솔로 아티스트는 폼 이렇게 구성이 되고 필드가 이렇게 구성되어야 되고, 아티스트는 이렇게, 그리고 밴드는 이렇게 필드가 구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 아티스트도 마찬가지 구성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필드의 값을 제대로 입력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실제 아티스트에 입력된 값이, 만약에 입력된 값이 밴드로서 입력되었다, 진지셋이 밴드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밴드에 입력된 값들을 아티스트의 필드에 맞게끔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준 다음에 진지셋을 새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입력된 값이 솔로 아티스트로 구성되었다, 폼이 이러한 형태로 폼이 구성되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 네임 역시도 세 개의 네임을 합쳐서 하나의 네임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체인지셋에서 아티스트 체인지셋을 구성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밴더든 솔로 아티스트든 체인지셋은 아티스트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티스트로 구성되었으니까 얘는 리퍼 인설트를 하게 되면 그대로 아티스트에 정의되어 있는, 어디 있나요? 정의되어진 테이블 명칭이 아티스트 테이블이잖아요. 이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예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예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진행되는 과정 name에서 ear started, 지금 이 경우는 밴드입니다. 그죠? 밴드이죠. 그래서 밴드 체인지셋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고 밴드 체인지셋이 유효하다면은 그렇다면은 valid가 true인 경우죠. true인 경우 밴드 체인지셋을 apply change를 했습니다. apply change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체인지셋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거죠. make a schema struct죠. from changeset. 요게 apply change죠.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거 만들어진 걸 가지고 artist changeset으로 던져주게 됩니다. artist changeset은 좀 전에 본 것처럼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런 형태, 두 번째는 이런 형태, 세 번째는 이런 형태잖아요. 지금 밴드니까 여기에 걸리겠죠. 그죠? 여기에 걸려서 리턴 되는 것은 이게 리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리턴 되는 것을 인서트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실제 한번 구동시켜 볼까요? 플레이그라운드에 이렇게 IO 인스펙터를 제가 넣어둔 것은 이 각각의 단계에 도출되는 데이터의 형태가 무엇인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를 실행하면은 실행되는 결과, 얘가 실행되는 결과입니다. 같이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자, 첫 번째는 actor changeset, 얘가 태어났습니다. 얘는 어디 있는 건가요? 보시면은 데이터에서 music db 밴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 그죠? 얘는 여기서 태어난 겁니다. 첫 번째 밴드 changeset의 내용입니다. 얘가, 그죠? 자, 두 번째 apply change를 했습니다. apply change 한 다음에 나온 결과가 얘예요. 뮤직 DB 밴드,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pply change는 changeset으로부터
change set을 convert라고 해야 되나요? convert change set to struct. 그죠? 이 change set을 bend struct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이 단계고. 그런 다음에 이제 artist change set을 던져 넣어줬습니다. 던져주면은 이 단계에서 호출되는 것은 이거죠. 이게 호출되는 거예요. 호출되어서 그 결과로서 그 결과를 리포 인설하는 겁니다. 그죠? artist change set 이 부분이 뭐가 되느냐? 얘가 바뀐 것이 얘가 artist change set을 거쳐서 얘가 나온 거죠. 얘. 그죠? 얘는 보니까 데이터가 music artist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인베디드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폼 이건 상당히 유용한 기능일 것 같아요. 그 전제권이나 표준 언랭코딩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일 아주 기법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한 기법이에요. 그 인베디드 스키마가 어디 쓰일까 했는데 이런 데서 아주 기가 막히게 쓰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를 지금 두고 지금 아티스트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아티스트 체인지셋. 그러니까 아티스트에 있는 체인지셋. 얘네들 이용을 해서 얘 두 개죠.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밴드나 솔로 아티스트를 아티스트 테이블에 집어넣는 거였는데 얘를 이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런 방식입니다. 같이 볼까요? 먼저 파라미터하고 밴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밴드 어플라이 체인지에서 스트럭트가 하나 나왔죠. 얘는 밴드 스트럭트입니다. 얘가 튀어나오는 것. 얘는 밴드 스트럭트가 튀어나왔죠. 그리고 파라미터이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인서트 올을 넣었어요. 이번에는. 그죠? 인서트 올이니까 스키마를 거치지 않고 DB 테이블로 바로 불러 드릴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한테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하냐니까 요 밴드 있잖아요. 이 밴드를 그죠? Band to artist. 그러니까 밴드 스키마 내에서 to artist라는 펑션 하나 정의한 다음에 여기서 밴드 스키마에 있는 내용들 user form으로 입력받은 내용이죠.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artist 스키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이걸 그냥 insert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방식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방식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두 번째 방식이. 그래서 앞으로 전자권 코딩할 때 바로 이 방식을 써서 다양한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폼이죠. 그러니까 테이블은 하나인데 그 다양한 형태의 스키마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유저 인풋 폼 필드를 구성하고 유저가 인풋한 그 값들을 일련의 조작 과정을 거쳐서 바로 특정한 테이블에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몇 가지 응용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